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을 정리해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것은 확신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 이제 지금 상황이 과거와 다르냐? 아, 이런 저기 그 질문을 던져요. 그때와는 다르다. 아, 이번만은 안 될 거야. 뭐 이런 저기 그 의견들이 시장에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이따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RF텍, 그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5개월 전 시점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저점 매수에 나설 때이지 지금 팔 땐 아니다, 이런 리포트가 되겠고요. 이베스 쪽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나왔는데, 코로나19의 영향이 게임주는 중립적이다. 뭐 이 신작이 나오는 그 일정들도 일정대로 가고 있고, 중국에 판호받는 것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피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게임주들은 코로나19에는 이 중립적인 영향, 뭐 내심 이야기는 오히려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밖에 안 나가면 뭐합니까? 게임이나 이런 걸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들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지는 이제 주가가 증명해 주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 시황이 중요하니까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확신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is time different? No.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 영어가 객지에 나와서 띄엄띄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이 다르냐? 다른 때하고 다르냐? 아니다. 이런 얘기 되겠는데요. 자, 코로나19의 확산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력도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WHO에서는 그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염병의 이제 그 확산 단계를 보면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 단계의 초기에 있는 것이지, 대유행으로 가지는 않는 그런 걸로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호들갑 떠는 사람들은 뭐 대유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트럼프도 팬데믹에 대한 저기 그 우려를 내놓을 것 같은데, 그 양반이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장에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현상적 측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전파력을 가진 질병이 증시 급락을 유발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외생 변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 독감으로 지난 겨울에 미국 사람들이 한 8,000명 정도 죽었어요. 8,000명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가지고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죽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더 공포스러운 것은, 미국 독감은 질병의 원인을 알아요. 그 바이러스가 뭔지 압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는 신종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불안에는 이 합리성이 없어요. 그냥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는 왜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치료제만 나오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인식된 변수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 규모가 추산되고 심리적 불안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증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자, 과거 질병 발생 당시에 코스피 흐름에서 얻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워낙 이런 얘기들은 많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살펴보면, 과거 전염병 발생 당시 상황을 보면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 둔화 등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될 때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 반등 사례를 보면 V자 형태의 급반등이 아니라 W 형태의 쌍바닥, 쌍바닥을 확인하는 이 경험을 반복적으로 나타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짝꿍댕이가 나오든지 W가 나오든지 아무튼
그한 번은 더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다는 거죠. 질병에 의해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인 만큼 돌발 변수 출현 시 변동성이 쉽게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보여집니다. 그래요. 과거에 있었던 사스라든지 신종 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원인을 알수 없었기 때문에 공포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죠. 자, 의미 있는 변곡점을 기대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좀 있다. 첫 번째, 변곡점을 형성하기 위한 중요 조건 중 하나가 확진자 수의 증가 속도가 진행되는 모습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진자 수가 당분간 좀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진단을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평균 총할수 있는 그이 물량이 한 8천 명 정도 되는데 일평균 요즘에 뭐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1만 명 정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검진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일본은 하질 않아요.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 정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2월 말 3월 초 경계 지표들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경제적 충격이 어느 수준까지 미칠 것인지 이렇게 좀그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도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준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근데 연준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액션들, 그렇죠? 액션들 이런 것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됐던 양회 일정이 어떻게 잡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은 몸을 숙이고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아무튼 확신 전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